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제10대 경남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54회 임시회가 어제부터 오는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경남도 사회적 경제 육성 조례안과 경남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한편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 당선인이 시민소통준비위원회 첫 모임을 갖고 당선 이후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조 당선인 측은 인수위원회 대신 시민소통준비위원회를 꾸려 당선인과 위원들이 함께 업무를 파악하고 주요 현안에 머리를 맞댈 것이라며 취임 전인 29일까지 준비위원회가 운영되고 이후 공약이었던 시민소통위원회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늘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법농단 주범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해선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재판거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남의 입주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6월 입주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에 따르면 경남의 전망치는 48.1로 조사일에 처음으로 50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지난해 7월 입주 여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현대로템이 세계 최초로 복잡하고 굴곡진 도심 지역에서도 열차가 다닐 수 있는 주행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현대로템이 개발한 주행장치는 최소 곡선 반경이 기존 25m에서 15m로 줄어들면서 복잡한 도심 내에서도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열차 주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건설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도로 위에서 운행되는 트램에 설치하면 자유로운 선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경남도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거제시 동부면 동호항 해역에서 보름달 물 해파리 유체 제거 시범 사업을 벌여 해파리 유체 8.25톤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 해파리 개체 수가 사업 이전과 비교해 20% 이상 줄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고성만, 자람만 일대에서 이 사업을 연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이 사업은 그물코가 작은 새우조망 어구를 이용해 해파리 유체를 끌어올려 성체로 자라기 전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경남도는 내일부터 29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 상설 전시장에서 제21회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엽니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 이전 사업장 또는 주소지가 도내에 있는 회사나 개인입니다. 김혜민이었습니다. 이상으로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